저희는 염승환 이사님 또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어제 어떻게 가르쳐 줬나요? 뭘 가르쳐줘요? 주담하고 통화하는 방법? 아. 뭘 물어봐야 되는지 통화했어? 했죠, 제가. 했어? 아, 했죠. 아, 그래갖고 아, 주, 아, 안 그래도 참 어제 저녁 방송에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HLB 테라퓨릭스 주담 분하고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죠. 아,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긴 하더라. 네, 그래갖고 친절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주간에. 친절해야지. 아, 그분들도 인간인데 쉽지 않죠. 네. 이제 공손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요. 안구건조증 치료제 이거 계속 도전하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 임상 3상 있잖아요. 이 미국 FDA 참 통과하는 거. 그거 하려면 추가로 더 임상을 이제 하라는 공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CEO 확고하시다. 강하다. 네, 확고하다.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뭐 과거에 좀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 더 하면 나는 이제 이거 주가에 시속되면 나 이거 못 참는다. 얘기를 드렸죠. 했더니 안 한다. 주총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답니다. 절대 이제 돈 걱정할 일은 없게 만들겠다. 경영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전 뭐 믿음이 가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지. 계속하면은 약간 주가를 올리려는 정권의 흑심이 보이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 대신 그러면 주가의 하방 요인도 하나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프론 안 팔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전화를 해보세요. 네, 정프로가 뭐 생애 처음으로 주담하고 통화한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자, 시황 뭐죠? 네, 자 우리 염미선님과 함께 자 뭐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그 먼저 이제 보고서 하나만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원님이 이제 퀀트 담당하시는데 제목이 분기 실적 이제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 사이클에 좀 코스피가 몸을 맡기고 있다. 이제 그거랑 연동된다는 얘긴데요. 국내 기업들의 이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0조 원 정도로 일단 예상돼서 작년보다는 좋습니다. 6% 정도 이제 증가하는데 이 이익 증가율이 어쨌든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건 좀 사실이고 작년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120%였거든요. 2분기가 91%. 어쨌든 높은 수치인데 둔화가 됐죠. 작년 2분기부터.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그때 정확히 피크를 찍고 밀리기 좀 시작을 했고요. 이번 2분기에도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6% 증가하는 건데 2분기에도 5% 정도. 그래서 여전히 그 이익 증가율에 따라서는 좀 코스피 지수의 상단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폭이 좀 늘어나야 된다. 뭐 7이든 8이든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다만 이제 추정치의 변화인데 지금 워낙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서 이익 추정치가 좀 일부 좀 떨어졌지만 네. 그러나 3월부터 코스피 영업이익률 추이가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대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간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유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원자재 지수가 뭐 급등세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원가 부담이 실적 추정치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크게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네. 다만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어쨌든 이제 이번 1분기 6%인데 2분기에 좀 그걸 좀 뛰어넘는 그런 전망치가 좀 나와줘야 좀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업종으로는 정유, 항공, 건자재, 손해보 이런 업종이 좀 그래도 1분기에 가장 좀 좋을 것 같다. 너무 좀 뻔한 얘기지만 어쨌든 지금은 실적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네, 그런 좀 자료니까요. 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예상은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약간 플러스로 시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폭이 커져야 되겠죠. 어제 막판에 네. 중국이 들어올린 거, 네, 우리 시장이 반영을 딱 우리 시장 아 중국 시장도 안 미운 게 우리 시장 딱 끝나자마자 들어올려 그랬어요. 네. 응? 우리 같이 올라갈까 봐 중국. 그러니까 아. 어제 뭐 루머가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지준율 인하 루머도 좀 돌았고. 아, 네. 자사주 매이. 네, 뭐 자사주매. 여러 좀 루머들이 네. 퍼졌는데 뭐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근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반영은 전혀 안 됐습니다. 네. 호재가 네. 있을 것 같으면 미리 한 오후 1시쯤 점심 먹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런 걸 그렇게 우리 시장 끝날 때쯤 해갖고 말이지. 자, 나쁜 거는 꼭 아침부터 해. 미국 시장 빠진 건 꼭 아침에 반영돼요. 네. 자,
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코스피가 아마 지금 10포인트 이상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강세로. 네. 현재 그 삼성전자가 0.4% 정도 어제 뭐 신종가를 좀 기록했는데 일단 오늘은 강세로 출발을 해줬고 LG에너지솔루션이 0.7% SK하이닉스가 0.9% 근데 네이버가 요새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오늘도 마이너스 0.6%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반면에 카카오는 한 1% 가까이 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기업에서는 지금 네이버하고 삼성 SDI만 좀 제외하면 출발은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코스피 지금 지수가 나왔는데 2675포인트 그래서 8.92포인트 정도 올라서 0.3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입니다. 1.83포인트 0.2% 올랐고요. 그 지수로는 915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한 641개 하락 종목이 471개라서 일단 오늘은 그래도 좀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는 그 상승 종목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부터 좀 특징 좀 말씀드리면 오늘 S-OIL이 그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출발이 좋고요. 국제유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 2.5% 가까이 일단 반등세로 출발을 해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만도가 한 2%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2%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뭐 하이브,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한 1에서 2% 대외로 반등을 하고 있고 모처럼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도 오늘 출발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도 모처럼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좀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FNF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그리고 금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금융지주가 오늘 마이너스 0.9%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확실히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다 보니까 진단 키트가 요새 굉장히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도 네. 오늘도 좀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에코프로비엠이 1.7% 정도 반등해서 대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바이오 쪽 출발은 네. 일단은 좀 긍정적입니다. 어제 2차전지 소재가 좀 워낙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다행히 좀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 반등을 좀 이끌어주고 있고요. 반면에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하나머티리얼즈가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아마 차익매물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 정도 빠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급락했고 네. 오늘도 마이너스 1.3%인데 핵심 자회사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오딘이란 게임이 지금 한때 그 리니지 지치고 1등했었잖아요. 네. 그거 만든 이제 개발사가 뭐 라이온하트란 개발사가 아, 라이온하트? 예, 카카오 이제 자회사죠. 네. 근데 핵심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상장시킨다고. 그거를 상장하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가 8% 폭락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또 카카오에 대한 좀 여론이 또 조금씩 안 좋아지고는 있는데 또 분할 상장이야? 분할은 아니고 이제 네. 기존의 자회사 원래 있던 거 네. 자회상장 이번에 저번에 합 그러니까 인수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요게 오딘이란 게임이 워낙 지금 잘 나가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만든 개발사를 이제 따로 떼서 상장시키고 어디다? 한국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에? 예. 네. 그러니까 뭘 그 주관사 선정 뭐 그런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카카오에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는 없는데 기사가 좀 그런 게 떴습니다. 어떻게 오늘 또 카카오 전화해볼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전화에 맡으셨어요. 전화 한번 해봐. 이거 무슨 저 전화 방도 아마 주주분들도 많이 전화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네? 진짜인지 아닌지 좀 네, 오늘 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아,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러겠죠 뭐. 카카오톡을 상장톡으로 바꾸면 좋겠다. 아니 이건 좀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다른 회사가 그래도 좀 뭐 욕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사실 그 이슈 때문에 작년 올해 얼마나 주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샀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안 그래도 지금 아마 올해도 또 상장 예정인 모빌리티가 회사, 있죠. 카카오 모빌리티 예, 있고, 엔터도 그것도, 하지 않아요? 예, 그것도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원래 상반기였는데 이제 좀 미뤄지긴 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까지 하는데 또 아 이거는 좀 한번 담당자를 한번 저희 모셔볼까요? 카카오 상장 담당자 모셔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도대체 이유가 뭔지, 뭐 더 할 얘기가 있는 건지. 섭외해볼게요. 카카오.
이렇게 그냥 있기는 좀 저희도 네, 전반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 그리고 엔터주들이 오늘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YG 엔터 또 DOU 같은 게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요. 한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올라가는데 일부 이제 기업들이 약간 밀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이 3포인트 정도 상승폭을 조금 늘려서 0.4%까지 올라왔고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600개였는데 지금 880개까지 늘어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9포인트 0.34%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한 500개 정도. 그래서 오늘은 상승 하락 종목 대비해서 상승 종목이 한 2배 정도 많은 좀 분위기가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상 어제도 외국인들이 좀 오후에 많이 팔아서 참 시장이 좀 힘들었는데 오늘도 일단 팔고는 있습니다. 280억 정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좀 급락을 했는데도 오늘 좀 매도를 하는 건 좀 일부 아쉽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이 한 292억 정도 방어를 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기금의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뭐 전기 전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마 매도를 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관광업체가 오늘 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뭐 하이스트리나 세아제강이 좀 급등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쪽 관련된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상 뭐 중단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도 좀 나왔고 아마 전쟁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쪽은 수혜주죠. 그래서 가스관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도 좀 굉장히 세고요. 중소형 철강주 있잖아 대한제강. 근데 이제 대한제강 국내 네? 국내 쪽이라 철근 업체라서 아, 철근 철 에너지하고 철근 철근이에요. 철근이에요. 네 철근이에요. 네. 아, 철근 관이 아니고 철관이 아닙니다. 철근 가스랑은 좀 관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스랑은 없죠. 우리 네. 철근인데 철근이라서 네. 이제 그래서 오늘 대한제강도 오르긴 올라요. 한 네. 1.4% 정도. 그렇습니다. 근근히 목표합니다 우리는. 네. 그리고 오늘 좀 주정 업체들이 좀 일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주정. 예. 네. 그리고 오늘 자동차 대표주 중에서는 만도가 한 4% 가까이 주가 만도. 좀 예. 네. 만도 현대위아. 아마 그 현대차가 아까 단독 기사긴 한데 뭐 한번 확인은 해보시고요. 엘라바마에 좀 아마 그 공장을 좀 증설하는 뉴스가 하나 있는 거죠. 정유선 회장이 미국 갔잖아요. 네, 미국 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아마 전기차 좀 만들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아마 현대위아도 좀 그런 뉴스들 때문에 좀 오늘 한 2.3% 반등을 하고 있어서 오늘 자동차는 일단 출발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니켈 관련주가 다시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그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 조금 일부 주가 반등하고 있고 풍력 테마주도 오늘 좀 주가가 풍력 일부 뭐 그렇게 급등은 아닌데 네. 한 1에서 2% 정도 골고루 반등은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건설 기계 화장품 다 고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특정 섹터 뭐 아까 관광업체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다 고르게 네, 반등은 세 개가는 좋은 별로 없네요. 예. 네. 그리고 빠지는 거는 항공주가 오늘 조금 안 좋고요. 항공. 은행 이제 금리 좀 빠져서 그렇고 손해보험 이쪽은 좀 빠지고 있어서 항공 여행 손해보험 은행 이런 쪽은 좀 일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좀 제외하면 오늘은 일단은 다 상승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 네. 같은 거를 딱 포트에 넣어놓으면 있잖아. 네. 어? 정프로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니? 손해 장이 안 좋을 때 손해보험주만 오를 가능성이 많잖아. 네. 위안을 받아. 그런데 네. 손해보험 소폭 빠지면 나머지 아, 포트가 올라가. 그러니까. 그런 걸 했지라고 하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금호석유 본주랑 우선주를 사는 게 했지가 아니고. 그건 아니지. 보험주랑 다른 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완전히 다른 자산이 있잖아요. 아, 주가에서도 보험을 드는 거군요. 그렇지, 보험을 든 거지. 아, 응? 상관관계 없는. 그럼. 네. 기발하다. 본주와 우선주를 넣는지 아니? 아, 바벨 전략이죠. 네. 바벨 뭐이 바벨 전략을 그런 데 넣었어. 아, 정말. 네. 자, 뭐 시장 상황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또 리포트 또 하나 있으시죠? 네, 오늘 네. 뭐 리포트 좀 말씀드리면 오늘 그래도 요새 좀 자동차 보고서 좀 많이 나오는데 두 군데서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다올 투자증권의 유지용 연구원이. 네. 그 제너시스가 사실 미국에서 독립 딜러망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너시스 브랜드를 팔 때는 현대차랑 이제 같이
이제 그 이제 통합해가지고 파는데 그렇겠죠, 예. 원래 예전에 2018년도에 한번 브랜드 런칭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딜러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 힘들다고. 그때만 왜냐면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굉장히 약할 때여가지고. 누가 하냐고. 예. 네. 그럼 이제 제네시스만 팔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2018년부터 시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지금 루이지애나 지역의 최초로 제네시스 독립 딜러 운영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사실. 네. 딜러들이 이제 수용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보고서고요. 제네시스가 작년에 4.9만 대를 팔았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한 213% 정도 증가를 했고. 4만 9천 대? 네, 4만 9천 대. 네. 작년에 미국에서. 네. 그래서 루이지애나는 그 프랑스 황제 루이 14세의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래요? 다로, 다로. 다래? 아, 이거 지구본 연구소에 나온 거잖아. 아, 그래요? 아, 얘기했나? 죄송합니다. 네. 아. 그리고 올해는 이제 GV70도 판매가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한 6.9만 대까지 증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피니티하고도 좀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3대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 뭐 도요타의 뭐 넥서스도 있지만 이제 인피니티도 좀 있잖아요. 인피니티하고 아큐라라고 있죠. 아큐라. 아큐라인가요? 혼다 아큐라. 혼다가 아큐라. 혼다가 아큐라. 니산이 인피니티. 네. 뭐 브랜드 뭐 지금 의미 있나 그거? 네. 다 뭐 그냥. 그냥 고만고만 할 거. 거의 이제 다 모아서 팔면 될 것 같아. 예. 네. 그냥 도요타, 니산, 한다 이렇게 다 묶어 갖고. 예. 네. 거의 이제 점점 지는 해니까. 네. 네. 그래서 제네시스의 위상이 굉장히 좀 올라간 좀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연말부터 아마 엘라바마 공장에서 GV70 그 전기차 있잖아요. 네. 요것도 아마 생산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GV70 전기차. 네, GV70 전기차. 60은 이제 전기차로 이미 나왔고. 이미 나왔고. 근데 요거를 아마 미국 내 첫 현지 생산하는 전기차가 이게 되지 않을까. 아, GV70이. 그래서 왜냐면 이제 네. 그게 그 엘라바마 공장이 40만 대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소나타 엘란트라를 좀 감산을 했나 봐요. 이 모델들이 좀 잘 엘란트라가 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반떼. 아반떼. 네. 네, 맞습니다. 미국명 엘란트라. 네. 옛날에 란트라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 그래요? 란트라. 란트라? 란트라? 엘란트라가 아니고? 란트라. 아반떼 전에 엘란트라라는 차종이 있었어. 원래. 아, 원래 있었죠. 네. 그걸 미국에서 란트라라고 그랬어. 아, 엘란트라는 란트라로 팔고 아, 그리고 이제 아반떼가 미국에 건너가면서 그렇지. 이제 이걸 그냥 엘란트라로 통합을 해 버렸어요, 아마. 네. 근데 이게 좀 최근에는 그 워낙 고가 제품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소나타 엘란트라를 감산을 해 버렸나 봐요. 네네. 그 생산 능력이 좀 남았대. 한국에서도 소나타가 안 팔리죠. 네, 안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애매하죠. 거의 소나타? 택시로는 네. 많이 나가는데 승용으로는 잘 안 나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국민차인데 소나타가. 소나타 진짜 국민차. 그게 한 20여 년, 30년 되지 않았어 소나타가? 나온 지가 꽤 됐죠. 야 소나타가 그치. 왜 저렇게 컨디셔닝이 안 되지? 그랜저를 산대요. 소나타 살 돈으로 차라리 하나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제 포지션이 좀 굉장히 어중간해져 버린 것 같더라고. 네. 소나타도 선전도 잘 안 하더라고. 소나타를. 그랜저 선전은 엄청 하잖아. 네, 그랜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걸 미나 보다. 그러니까. 어차피 네, 크기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네, 이왕이면 그냥 그래도 팔자. 소나타가 진짜. 꼭은 보죠. 임원 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야. 뭐가요? 그랜저를 타면. 아, 그래요? 직장인이 아. 그래서 그랜저 뽑는다는 거야. 아, 임원 소나타 될 것... 소나타를 타면 승진 못 할 것 같고 그랜저 타면 임원 될 것 같고. 실제로 대부분 그 임원 아마 상무급은 그랜저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랜저를 많이 타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 자동차 담당하신 예, 보고서를 있죠, 썼는데 네. 굉장히 그동안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목표 주가도 네. 좀 크게 낮추고 근데 일단 뭔가 좀 분위기 좀 반전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좀 아, 내용인데 뭐냐면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는 것 같다 조금씩 지금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이고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19년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지금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고 적어줬고 이유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코로나도 터지고 그때 자동차 반도체 생산할 바엔 차라리 좀 고부가 가치 다른 IT 반도체를 생산하자. 네네네. 그래서 공정을 이제 돌려가지고 반도체가 워낙 부족해졌고 물류 대란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원인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했대요. 이미 그리고 칩 메이커들의 증설도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네. 2분기부터 본격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점진적 해소로 이어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것은 있는데 추세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OECD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2013년 이후 최저치를 좀 기록할 정도로 소비 심리가 좀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자동차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은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는 네. 추세 상승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이죠. 반등 정도로 좀 보는 게 맞고, 근데 현재 자동차 업종 재고가 낮은 건 맞대요. 지금 미국의 산업 평균 재고 일수가 34일인데 네. 저도 이거 아까 그래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기아가 재고가 제일 적더라고요. 기아가 19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재고가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어느 정도 차종에 지금 신청하면 1년 기다려야 된다는데. 근데 이건 이제 평균 재고니까 그렇죠. 뭐 예. 그 다음이 이제 도요다. 그러니까 기아가 지금 미국에선 재고가 제일 적고요. 네. 도요다가 그 다음이고 현대는 이제 산업 평균 재고보다는 좀 많아요. 한 35일 정도 되는 걸로. 네, 네. 그래서 요새 기아 주가가 좀 더 좋은 게 아마 좀 그런 부분인 것도 일부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돼서 생산이 좀 늘어나면 이제 재고가 늘어날 텐데 이제 적정 재고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재고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건 좀 안 좋다는 거죠. 적정 재고를 만약에 나중에 벗어나게 되면 지금 이제 재고가 적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때까지는 좀 추세 반전보다는 좀 반등 정도.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수요에 대한 물음표는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좀 국면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이 조금씩 정상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GV는 왜 GV예요? 그게 제네시스 V는 뭐야? 비클 아닐까요? 비클 아닌가? 제네시스 차야? SUV. 아니 그러니까 비클이란 뜻이에요? 비클 SUV인가요? V는 이제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야? 미래 비전의 그 V 뜻도 있고. 빅토리 얘기하는 비전. 빅토리. 아니 그렇게 무시하실 거면서 왜 물어보세요? 비전, 빅토리 말고 뭐? 아니 뭐 브라자? 뭐요? 아 브라자는 전 빅인가? 아니 아 이렇게 웃으실 거면서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아 진짜 V가 뭐 있을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여튼 뭐 GV 60도 요즘 가끔씩 보이고 저는 70 한번 봤어요. 70. 70은 많이 다녀요. 실제. 아니 70에 아니 60을 참 봤거든요. 60을 70 이제 많이 다니고 70. GV 60이 사실은 이제 전 사진으로만 보다가 엊그젠가 한번 이렇게 저 다니는 차를 봤거든요.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예쁘더라고요. 네, 예쁘게 나왔어요. 네, GV 60. 그거 이제 전기차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